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범야권 강경파들이요,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건인 의원 150명을 모으기에 착수했습니다. 탄핵 발의 준비 의원 연대가 최근 야권 의원들에게 동참을 요청하는 친전을 보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찹니다. 혀를 내두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막대한 세비를 받는 의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본연의 업무는 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 탄핵시키겠다고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채널A가 입수한 친전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 의원 모임인 윤석열 탄핵발의 준비위원 연대 제안자 모임입니다. 이들이 종북세력이 아닌지 말이죠. 에?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에? 지난달 25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 전체에 친전을 보냈습니다. 이 친전 보낸 게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에? 더 이상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정치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탄핵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선 구한 말, 무당의 의존에 결국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고종과 명성 환우 같다며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탄핵 사유가 뭔데? 에? 뭐가 넘치고 있냐 이 말이야. 탄핵 발의 요건인 의원 150명을 확보해 다음 달 정식으로 탄핵발의 의원연대를 출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당장 합류에는 신중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언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65조에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무위원도 행정 각부의 장들을 그들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라든가 국무위원 각 행정부처의 장들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300명 중에 100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만 하면 탄핵소추가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발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300명이니까 150명의 발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에 150명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300명 중에 3분의 2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소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50명 발의하려고 말이죠. 야4당이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말이지 대통령 탄핵만 외치면 되겠어요? 국가가 나락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의 한 의원은요, 얼마 전 탄핵의 밤 국회 행사 논란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정당이라고 한다면, 그런 진보적인 사상이 있다면 자기 철학과 국회의원이 당선됐으면 국회의원으로서 4년 동안 할 책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연의 의무만 하면 되는 겁니다. 동조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철학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연대 소속한 의원은, 그렇지, 연대 소속한 의원은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한다는 분위기다. 자기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민주당의 지도부는 공식 입장이 아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탄핵 여론을 계속 띄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발언했네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현희 의원이 발언을 했는데, 누구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고 무엇 때문에 최고위원이 됐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밀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입니다. 부정선거로. 이렇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전현희가 기세와 지금 발언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이 완장 채워주니까 그냥 기세가 등등합니다. 참 못 봐주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조국 혁신당 대표는 탄핵과 아메리카노, 탄핵과 아메리카노를 합친 탄핵리카노를 탄핵 여론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기가 찹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죄자 집단들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니 말이죠. 나라꼴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신배들만 들끓고 있는 그런 형국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알랑망국 끼고 말이죠. 간신배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죄 지은 자들이 감옥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촛불의 조작, 거지 선동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촛불에 당하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선전선동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국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치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우파들이 똘똘 뭉쳐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고 뭉쳐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대한민국은 G2국가로서 세계에서 우뚝 솟는 대한민국이 창궐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 바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